2700 만에 나라를 구하였다고 나선 평화로운 촛불의 대항 장정을 발포도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 생각조차 하긴 끔찍한 이런 계획들을 어느나 어른들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의 군대가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할 말을 잃고 난 실로 충격적입니다.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무장병력 4800명,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바로 군사 쿠데타. 신이 군사 쿠데타의 상황을 예술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히 그냥 검토 수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내란 예비 업무, 군사 쿠데타 업무 해당된다고 봅니다. 과연 이런 엄청난 사태가 기무사 책임자 몇 사람 결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이 문제는 당시 한민국 국방부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다 아마 연동되는 그런 사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의혹 정도 수준이 아니라 투명하게 성의 없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혹 조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